이거 봐봐. 이렇게 다이했잖아. 응. 어? 우리가 이거 며칠 전에 찍을 때 요만했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는 한 조금만 더 계속 작게 먹자고 했는데, 응. 얘가 그 사이에 한 응.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커지면서 땅에 다이어버렸어. 응. 그럼 이거가 결국은 밑에 썩겠다. 썩든 병충해로 얼마서 올라가든 응.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. 응. 근데 내가 또 기가 차게 내가 또 여기 줄을 이렇게 묶고 있잖아. 그치. 근데 위에 이렇게 올라와 보면, 어? 응. 얘를 응. 잘 보이니? 여기서 응.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에어가기는? 오 올라오자? 조금 올라갔다. 좀 올라갔나? 응. 그치? 응. 이렇게 한번 키워보는 거야. 어?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돼. 당겨주면? 당겨주고 얘를 오, 더 올라갔어. 뭐 떨어졌노? 꽃이요. 어, 어디서 떨어졌노? 열매가 떨어졌어요. 어허이, 한 개 못 따먹겠네. 여기서 떨어졌다. 어제? 여기. 약했나 보네. 이렇게 하면 아까 다 했는데 실제로 한 이만큼 떴잖아. 어. 이만큼 떴잖아. 응. 그러면 얘는 적당히 컸을 때 따먹으면 돼. 그렇네.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줄을 다 묶어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묶어준 거야. 그냥 이렇게 기둥에다가 묶어주면은 다 풀어가지고 그치. 어? 그 덩쿨순 잡았던 거 다 잘라주고 다시 올려야 되거든. 응. 그냥 일반 기둥에 내렸으면 이렇게 줄에다가 하면 그런 장점은 있지.